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물론 주체는 삼성전자입니다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대개는 부품주가 이 갤럭시 S4와 관련해서 한 1개월 전까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에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어떤 진단들이 나올 수 있을지 키움증권 이재윤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이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품주들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난 뭐 갤럭시 S2도 그랬고 갤럭시 S3도 그랬고 출시 이전에 그 관련 부품주들의 그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출시가 된 이후에 뭐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 구간을 항상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삼성 일단은 이번 갤럭시 그 S 출시 이후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앞으로의 그 수량, 그 생산 수량이나 그 출하 수량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또 이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부품 업종이 조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그런 세부 산업 및그 개별 기업을 판별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의 조정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갤럭시 S4가 잘 팔려서 부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부품주들 업계도 호황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부품주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입니다. 신제품이만큼 이런 압력이 조금 적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단가이나 압박에 대해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 계획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동일 부품 내 신규 벤더가 추가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 자연스럽게 단가이나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물량 증가에 따른 그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효과에 힘입어서 그 해당 업체들이 그 확대되는 단가이나 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자, 단가이나 부분 압력은 아무래도 좀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또그 출구가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갤럭시 S4 관련 부품주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예, 앞전에 제가 그 세부 산업을 판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더욱 관심 있게 봐야 할 세부 산업은 이제 카메라 부품이나 안테나, 그리고 PCB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Q의 그 물량의 증가도 있지만 그 단가의 상승까지 수반하는 그런 세부 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S4 부품이라고 하면은 그 Q의 증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가운데 그 부품의 단가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 업체들의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 핵심 부품인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자화전자,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그 디지털 옵틱, 그리고 NFC 안테나나 그 CMF 칩을 공급하는 아무텍, 그리고 HDI 그 PCB 캐파 및 기술 대응력이 우수한 그 코리아 서킷의 2013년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4와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키움증권 이재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